수원 화웅배 예, 오픈부 우승하신 두 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예, 클럽하고 이름 말씀하시면 돼요. 네, 저는 박희기라고 하고요. 네, 올해 37살이고요. 네, 이렇게 우승하게 돼서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소속? 아, 저는 클럽 W랑 위너스 소속입니다. 아, W 클럽과 위너스. 네, 예, 박희기 선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재고요. 친구 같이 37살. 이번에 첫 우승했고요. 아... 클럽은 안양 ATC랑 곽박이. 예. 벽오 그렇게 있습니다. 벽오. 네. 예, 벽오까지.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경재 씨는 첫 우승이요? 네, 네. 첫 우승을 이 수원 화웅배 대회가 2019년도 카타의 첫 번째 대회이자 SA그룹이라고 하는 좀 큰 대회예요. 네, 네. 오, 동계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했는 것 같은데요? 융필한 형이라고 안양 한우리에 네. 있는 형인데 같이 네. 이렇게 볼 쳐주고 또 희기도 저보다 사수라 네. 같이 이렇게 운동 같이 하다 보니까 잘 된 것 같고 친구들 박박이라고 해서 곽신영, 네. 박시정 이렇게 해서 저까지 해서 재밌게 네. 항상 운동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하고 같이 우승을 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박희기 선수? 아, 예. 지금 경제가 지금 겸손하게 말해서 그러는데 같이 많이 네, 호흡이 잘 맞았고 경제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저도 덕분에 우승할 수 있어서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 분이 그 친구라 그런지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 실제 그 결승 경기 이전에 4강 경기도 봤는데요.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호흡이. 네, 뒤에서 스트로크 해주고 앞에서 발리해주고 또 수비도 상대방이 뭐 그냥 강한 공격도 막 적극적으로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곽박이 클럽은 좀 특이하죠, 이름이? 네, 네. 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 주실까요? 아, 뭐, 클럽은, 뭐, 클럽보다는 그냥 모임인데요. 네. 모임이요? 이제 37살 돼지띠, 이렇게 모여가지고. 37살 돼지띠 모임.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볼 치면서 네.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안양 한우리에 김태형 형도 있고 여러 가지 네. 형들이 많이 네.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곽박이가 누구누구죠? 이름이죠? 아, 네, 네. 네. 앞에 성을 따가지고. 네. 곽신영, 박시정, 곽신영, 예, 박시정, 이경재 선수. 예, 그 중에 두 사람은 먼저 우승을 했고 네네. 이경재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예, 맞습니다. 아, 예, 이제 다 우승자들이 됐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박희기 선수는 W 클럽이요. 예, 예, W. 예, 잠원실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잠원실내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고급진 테니스장 아닙니까? 아, 예, 사람들의 인식은 그런데 네. 예, 그렇게 고급진 데는 아니고요. 운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네.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지금 두 번째 우승이죠? 예, 오픈부는 두 번째 우승이죠. 오픈부 두 번째 우승이시고 예. 신인부는 우승하셨고? 네네, 우승했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올해 첫 번째 대회에서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요. 2019년도 포부 한번? 저는 2019년 사실 이제 좀 시합을 많이 다니면서 예. 조금 실력을 좀 더 향상하고자 예. 지금 그런 목표가 있고요. 사실 우승 몇 회 이런 건 의미 없을 것 같고 아, 예.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테니스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테니스. 네. 아, 예, 멋진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이경재 선수. 저는 이제 곧 이제 셋째가 또 나와가지고 셋째요? 네, 네. 예. 집사람이 아마 허락을 해줄진 모르겠는데 네. 뭐 작년, 재작년 신인부 랭킹을 했었고 올해 이제 처음 오픈부 이제 들어왔는데 네. 뭐 열심히 해서 뭐 10위 안에 드는 건 이제 뭐 말도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계속 좋은 형님들,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올해 신인부 랭킹에 1위로 예, 갈 수 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카타 신인부 랭킹 1위를 목표로 아, 네. SA 대회 큰 대회를 우승했기 때문에 네네. 뭐 가능하시리라 생각하고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 뭐 인사 혹시 남길 분 있으시면 많이 부족한데 저랑 같이 운동해 주시는 클럽 W랑 예. 위너스 형님들께 다들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선수. 네, 뭐 같이 운동하는 형님들 뭐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 그 형님들이랑 계속 재밌게 운동하고 또 친구들 밑에 이제 또 동생들도 하나씩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네. 다 같이 진짜 즐겁게 운동하고 열정 있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